네, 김광수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신재주권 여중고와 예술고의 신설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 용역들이 최근 잇따라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하는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서 둘이 뭉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고 전환을 요구해온 일부 특성화고 동문들은 이번 연구 용역 결과에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재주권의 중고등학교 신설이 타당한지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자리. 연구용역지는 새로운 학교를 짓거나 이전 등에 앞서 현재 제주 고교 체제 개편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오는 2033년부터 도내 고등학교들이 신입생을 채우기도 힘들 것이란 예측 때문입니다. 33년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저희가 고교 체제 개편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선발 배치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33년 이후부터는 학교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현 고교 체제는 저희가 진단했을 때는 33년까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교 체제 개편 방향으로 평준화 지역 확대와 특성화고 활성화, 남고와 여고의 남녀공학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연구 용역 결과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당초 기대와 달리 신재주권 원거리 통학 학생들을 위한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학교 신설과 이전, 전환 등에 따른 장단점 등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최종 연구 용역 결과를 근거로 일반고 전환 당위성을 확보하려던 일부 특성화고 동문회들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또 최근에 도의회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 제주역사 체제 개편에 대한 그 용역도 같이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결과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서 뭐 실망스럽기도 하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에 교육 당국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술고에 이어 신재주권, 중고교 신설 문제 등 김광수 교육감의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물들이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나 제안보다는 둘이 뭉실하게 나오면서 교육청이 또다시 머리를 싸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민감한 교육 정책 결정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던 연구 용역 결과들이 기대와 달리 대안 제시보다는 진단 수준에 머물면서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